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 서울은 앞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서울, 영혼. 영혼. 내 이름 가운데 허, 경, 영. 이게 서울경자죠?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이다. 영혼을 가져. 영을 가져온 자다. 경? 맞아, 맞아요. 서울경자 영혼이다. 영혼. 인류의 영혼을, 인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허락받은 자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에 다 나와 있어. 그거 지금 여기다 뭐 적으면 한도 끝도 없이 길죠? 편답천하 조선네. 조선 땅에 온다. 편답천하 조선네. 조선 땅에 온다. 또 성산성지 우명지. 이 성스러운 산골짜기로 나타난다. 맞아, 맞아요. 모든 말세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안 그래요? 다 쏘가 넘어가. 근데 진짜가 그 자가 올 때는 귀신도 모르는 거야. 내가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치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는 삼가해요. 그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그런데도 질문이 또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적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는 뭐 영어로만 써서 설명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지 실제 여기다 영적인 이야기를 쫙 퍼뜨리지 않아요. 약간 달라지죠. 선거 때니까. 자 봐요. 그냥 우리가 재정절벽만 있나요? 딱 예언은 한 게 내 예언이 다 맞죠? 여기 인구절벽 됐어 안 됐어? 응? 인구도 절벽이죠? 인구절벽. 그것만 있나요? 취업절벽. 결혼절벽. 맞죠? 그냥 이게 뭐요? 재정절벽, 인구절벽, 취업절벽, 결혼절벽. 결혼 절벽. 결혼 절벽. 취업 절벽. 워킹 클럽. 클립. 취업 절벽. 그죠? 인구 절벽. 뭐 이 재정 절벽. 재정 지원 피지컬 클립이고 이 전부 다 이 클립을 보면은 메리즈 클립, 워킹 클립, 영어로 말하면 취업 절벽, 결혼 절벽. 이게 망국이야, 망국. 이게 망국이에요. 응? 인구 절벽. 인구 절벽. 하여튼 전부 절벽이야. 이런 시대가 미리 예언해서 안 해서 이런 차일드 클립이라든지 워킹 클립이라든지 메리저 결혼 절벽이라든지 이런 절벽을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 절벽을 뭐라고 그래? 칠포 있어 없어? 이게 결혼 포기, 취업 포기, 뭐 다 포기, 출산 포기. 이거 인구를 출산으로 보면 돼. 응? 이거를 인구를 출산으로 볼 수도 있잖아. 출산 절벽, 그죠? 출산 할 때는 영어에서 여기 뭐가 바뀌죠? 인구만 출산할 때는
출산은 child birth예요. child birth. child birth가 출산이야. 그죠? 맞죠? 나도 하도 오래돼서 child birth. 그러니까 출산 절벽. 이렇게 하면 출산 인구 절벽하고 다르지. 출산 절벽, 취업 절벽, 워킹 크립, 결혼 절벽, 메리지 크립. 뭐 전부 재정 절벽. 어? 퍼스컬, 피스컬, 클립. 이런 시대를 예언해 놨어. 그러면 그 허경영이 그런 지금 뭐 허경영이가 나가면 대한민국 미래 훤히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만화로 그려놨어. 그려놨죠? 서울 그림 그린 거 한번 띄워봐. 내가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 한 거 띄워봐. 응? 어, 화요일에. 아, 이거 덥네. 괜찮아? 자, 영종도의 황제궁이야. 이게 공항이야. 이게 을왕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황실 해수욕장.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궁궁 얼얼이야. 이게 뭐냐면은 을왕리와 을왕 해수욕장이 얼얼이야. 왕산 해수욕장과 왕산이 궁궁이야. 왕자가 붙었잖아요. 궁이란 말, 궁. 그러니까 이거에 궁을 여기 짓는 거야. 궁궁 얼얼. 이렇게 돼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이 십성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성지가 뭔지 뭐 이런 걸 뭐 정산돈이 뭐 이런 도통한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내하고 틀려. 알겠어요? 신인이 직접 와서 말해주는 거, 이런 장소를. 그럼 이런 거 내가 그려놨어 안 그려놨어? 요게 예성강이 내려오죠? 그죠? 여기 임진강이 내려오고 있죠? 여기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있죠? 여기 애기봉 있죠? 김포 있죠? 여기가 행주산성이야. 알겠죠? 그는 서울은 서쪽으로 와야 강화도를 비롯해서 이게 서울이 영종도, 이게 서울이 돼야 서해 바다를 끼잖아. 어디든지 빌딩만 올라가면 바다가 보여. 바다가 보이고 강 세 개가 보여.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예성강, 저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임진강, 저기 차령산맥 충주에서 오는 한강, 이 세 개가 합쳐서 내려오면서 이 일대의 건물이 서울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할 때는 여기가 도심지가 돼. 좋겠죠? 미국의, 마침 미국의 워싱턴 말고 뉴욕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여기에 서울에서, 이게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이 돼야 이 서울에서 200km 안에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어. 여기서 보면 북경이 여기 있죠? 이쪽에 상해가 있죠? 홍콩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쪽에 여기서 조금 가면 동경이 있죠? 아니, 세계적인 아시아의 뉴델리가 여기서 좀 내려가면 있죠? 여기가 세계적인 메카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걸 그려놓고 전부 여기는 북한 땅이죠. 이거를 확대한 게 요 그림이야. 맞죠? 요 그림에, 요것도 지워야지. 이거 지워야지.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 요 그림을 요 임진강 부분 파주 평양시를 내가 만든다 그랬죠? 요거 확대한 게 요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여기 영종도 여기 있죠? 왕궁. 요걸 확대한 게 요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그림을 수천 장을 대한민국 전체 개발을 어릴 때 만화로 그려놨나 안 그려놨나? 이런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아유. 영종도 왕산의 세계 통일 황제궁의 전체 조감도, 서울은 세계 통일의 수도가 될 것으로 세계의 산맥, 마식령 산맥, 강주 산맥, 차령 산맥과 세계의 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맞아, 맞아요. 세계상과 세계강이 만나는 곳으로, 만나는 곳으로 영종도의 왕산과 왕산 해수욕장이 궁궁이며, 을왕리와 을왕 해수욕장이 얼얼로 예언서대로 세계 수도가 될 곳은 황궁이 들어설 곳이다. 해놨죠? 네. 그럼 여기는 모든 예언서가 여기 함축돼 있어.
궁금할러리 어디가 십성지며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사람은 내 하나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허경영 말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미 이런 걸 어릴 때 다 계산했어. 그래서 이 왕산, 이 왕궁에서 보면 여기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죠? 여기서 갈라지는 게 중국과는 한중해상대교야. 중국까지 300km가, 요 길이 300km 돼 있죠? 300km가 직선으로 중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야. 나 한중해상대교죠? 이런 걸 옛날에 다 그려놨어.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내리면 바로 중국 가는데 금방 가버려. 좋아 안 좋아요? 이런 거 다 계획을 해놨어. 그리고 이 허블판 그대로 두냐? 이렇게 바뀌어? 아파트와 고층 빌딩으로. 그죠? 북한 지역 항해도 예성강, 은진산맥, 메락산맥, 마식령산맥, 강주산맥 네 개의 산맥이 전부 갈비뼈처럼 내려와 서쪽으로. 그 사이에 있는 예성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이 메락산맥과 은진산맥이 전부 강화도 쪽으로 내려와. 내려와 안 내려와요? 마식령산맥도 강화도 쪽으로 내려오다가 개성 송악산이 마식령산맥의 끝이야. 그 다음에 강주산맥은 내려오다가 파주 전망대 여기가 끝이야. 맞죠? 청와대가 속한 산이야. 우리 하늘궁도 여기 속해 있어요. 이 산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릴 때 이 모든 지도와 풍수를 분석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놔서 안 했어. 이게 개성 시내야. 여기 유엔 본부야. 여기가 파주 평양 백화점이야. 파주 평양, 파주 평양시. 그럼 이걸 확대하면 이게 평양 백화점이야. 맞죠? 이게 평양 재래식 시장, 파주 평양시. 북쪽에는 개성공단이 있고 남쪽에는 북한 주민이 있게 될 파주 평양시가 조성되어 남북 실질 교류와 협력이 시작된다. 좋죠? 그렇게 돼 있죠? 임진강 유엔본부의 일대에 평양시를 옮겨놓은 것처럼 만들고 이산가족과 세계 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북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게 한다. 그럼 내가 뭐 친북 세력인가? 아니에요. 남북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결합하면 안 돼. 경제적으로는 도와줘야 돼. 이걸 미국이 반대할까? 여기에 개성 송악산 앞에 여기 개성공단이 여기 있어. 보이죠? 여기 개성공단이 있는데 이거와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 좋죠?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이것을 요 자리를 확대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모든 거 파주 평양시와 유엔본부. 맞죠? 이렇게 미래를 아주 그 옛날 도인들이 이 허시가 나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거다 예언해놨어. 그 이번 대선에 여러분 좋은 기회야. 내 모습 보면 여러분은 그냥 쫄딱 망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서에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 뭐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 있나? 이미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 없어요. 없겠죠? 허경영. 허경영.